이런 데 자주 다녀요? 몇 번, 예, 가게.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을 네. 것 같아. 네. 계속 다녀야 될 것 같아. 네. 뭔가 얼굴로 봤을 땐 소심한 성격 같지 않은데, 뭐 네. 이렇게 자꾸 소심하다? 뭔가 주눅 드는 사람처럼. 네, 맞아요. 자신감도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뭔가 끙끙 앓고 있고 말을 제대로 토해내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거든? 뭐 때문에 그럴까? 누구한테 이런. 신랑? 신랑 사진 있어요? 왜? 아, 신랑 사진 보여달라고. 어떻게 맞추고 살아? 네? 어떻게 맞추고 살아? 아, 지 말이 다 맞다는데?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독불장군 같아. 예전엔 안 그랬는데 결혼하기 초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맞아요. 주눅이 들었는지 모르겠어 언니가. 일을 안 하세요? 저 일 안 하고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되는 거 잘 되는 건 아니어서 지금 놓을 생각은 없고 네? 놓을 생각은 네, 없어요? 네 그래서 다른 걸 좀 하고 싶은데 다른 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 이거 갖고는 이제 밥벌이 좀 안 되는 것처럼 처지는 것처럼 보여지지 네 맞아요. 흥하겠다라고 보여지진 않아.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너 그늘 아래서 산다 이런 거 같아. 네. 좀 재수 없다라는 말도 좀 나와. 신랑이. 네. 내가 돈이 있고 뭐가 있으면 진짜 안 참고 살지. 그죠? 그래서 신랑보다 돈은 무조건 다 많이 벌어야 되는데 무조건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돈만 벌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땐 다 죽었지. 언니 원래 보면 성격이 있는데 많이 참고 사시는 것 같아. 예. 죽여버리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닌가 봐. 그래. 지만 잘났지 뭐. 그렇다고 뭐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도 않는데 진짜 내가 진짜 명품 가방 하나 살 정도로 네가 그렇게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 뭐가 왜 그럴까 언니? 왜 소심해져 있을까? 제가 뭐가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 나 왕년에 그랬던 사람 아닌데 내가 너 앞에만서 왜 자꾸 작아지는 건지 모르겠어. 나름 그래도 잘 나갔었는데 나도 왕년에 껌 좀 씹었어 이러는데 네. 왜 자꾸 네 앞에서 하면 작아지는지 모르겠다라는 말도 나오는 것 같고 하고 싶은 말을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언니가 약간 자꾸 계속 주눅 들어있고 말을 안 하니까 더 무시하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 아, 저 정신병원 가래요. 왜? 신랑이? 네. 언니를? 네. 그니까 지 말이 다 맞다니까? 독불장군이야. 내 말이 다 맞아. 네 말은 틀렸어. 제가 볼 때 제 잘못이 아니에요. 분명 이 사람 잘못인데. 말도 뒤럽게 잘한대. 네, 제 잘못인 것처럼 돌려서 얘기를 맞아. 해요. 맞아.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을까 싶어, 말을. 없어서 아니다, 진짜. 근데 저거는 누구든 맞추고 살 수는 없을 이 사람이요? 것 같아. 언니가 돈이 생긴다고 해도 네. 돈이 생기면 내 얘를 버리고 나가지 네. 같이 이어져 나가겠어요 라고 보여지진 않아. 그냥 한 12번도 진짜 그만두고 싶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 네. 이 사람이 같이 사는 거 네. 내가 돈만 있으면 언니 그냥 딴 살림 차리는 게 맞아. 아 그래요? 빨리 그러고도 싶어. 네. 마음이 지금 솔직히 전에는 용기가 안 났거든요. 이혼하면 자살밖에 없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까짓 거 이혼하면 나 공장이라도 들어가지 뭐. 내가 좀 마음이 좀 바꿨으면 좋겠어. 네, 뭘 못하겠어?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강단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야 언니가 왕년에는. 네. 내가 하는 거나 뭐나 되게 추진력도 좋았고 그런데 이 사람 그늘 밑에서 살다 보고 내가 없다 보고 얘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를 계속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되고 되게 많이 소심해졌어. 내 마음 생각하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 뭘 지금 쇼핑몰은 이거는 좀 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른 거 뭐 생각한 게 뭐예요? 저 의류를 하고 싶은데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근데 의류 말고 딴 건 없어. 그래서 보육교사 자격증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이건 좀 멀어.
저랑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멀어. 그리고 뭘 내가 차릴래야 차릴 수가 없. 차린데도 손에 안 잡혀. 네. 지금 40살이라 그랬지. 여자 옷이에요? 네? 여자 옷? 네. 병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 애기들 옷이랑 같이 해서. 생각하는 거는 옷은 뭐야? 계속 쭉 여자 옷 여자 옷이랑 애기 옷이랑 같이 컨셉 잡아서 저는 그렇게 가셔야지 맞을. 전 정장 스타일은 싫고요. 약간 캐주얼하면서 약간 그러니까 애기들이랑 스타일. 같이 입을 수 있는 거 약간 생활룩 같은 거 그쪽으로 맞아요. 가셔야지 뭔가 지금 말고 하반기 때부터 조금 풀려서 내년에는 좀 돈은 만진다 소리.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놔두면서 꾸준히 그냥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예 접? 아예 접고 뭔가 접고요? 이 아니까 지금 쇼핑몰 있는 거를 아예 뭔 바꿔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도 아이템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재미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소품을 팔고 있는데 재미도 없고 나는 내가 팔고 싶은 게 아니니까 의욕도 안 생기고. 엄마랑 그 약간 커플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파셔야지. 저도 그 맞아.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게 맞아. 아 그래요? 그래야 뭔가 되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지지 지금 있는 걸로는 그냥 나가기도 귀찮고 손도 대기도 싫고 맞아요. 너무 싫어. 막 쇼핑몰 들어가서 쳐다도 보기 싫어. 솔직히 누가 주문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거 많이 해요. 그냥 내가 아예 쳐다도 보기 싫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 네. 아예 싹 바꿔버렸으면 좋겠어. 옷이나 뭐나 이런 것도 편한 스타일. 만약에 이렇게 고무줄 같은 이런 아줌마들 입는 옷들 있잖아. 저 원피스 그런 종류 커플 원피스 이런 거 팔고 싶거든요. 원피스? 네. 원피스만 팔면 안 되지. 당연하죠. 원피스랑 약간 귀여우면서도 좀 독특한 스타일을 좀 팔고 싶어서 귀염귀염한 게 네. 맞을 것 같아. 네. 시작은 언제 하시려고? 이제 좀 시장 조사 좀 하고 그러고 다니려고. 조금 공부는 해야 되겠다. 네. 돌아다녀야 되겠다는 네. 소리는 나오고 네.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대로 팔지 그리고 어떤 게 되게 인기가 많은 스타일인지 좀 공부를 좀 해야 돼. 그것도 한 3, 4개월은 걸리는 것처럼 네. 보여져요. 네. 그러면 아예 진짜 하반기쯤에 겨울 가을쯤에 오픈을 하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 내년에는 돈을 좀 만지는 것처럼 보여져. 근데 되게 많이 커 보이진 않고 네. 그래도 재미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한다? 그리고 좀 뭔가 당당하다라는 말은 나오거든. 결혼 전에는 자신감이 되게 넘쳤고 내가 뭐 이거 못하겠어 하면서 막 추진력도 있었는데 자존감이 정말 바닥에 찍는 것 같아 지금. 근데 재미있대. 아 그래요? 이걸 하게 되면 뭔가 재미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남편이 지랄을 하든 뭘 하든 별로 신경 쓰는 것처럼 보여지지가 않아. 근데 얘랑 계속 살아야 되는지. 아까 말했다시피 12번도 진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엄청 굴뚝 같은데 언니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솔직히 말해서 이 남자 밑에 있는다고 해도 득이 되는 건 솔직히 없어 보여. 그래요? 근데 어느 여자나 와도 똑같아요? 그분? 네.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자기가 네. 그러지 않는 이상은 처음에는 엄청 사랑하겠지.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겠지. 네. 근데 자기 태생은 버리지 못한대. 원래 본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누구랑을 만나더라도 정말 잘해주는 사람, 자기한테 진짜 벌벌 기는 사람 아니면은 자기를 맞춰주는 사람은 없어. 언니도 그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금은. 자기는 되게 객관적이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맞다고. 네. 자기는 그렇게 느끼고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남들이 보기에는 지만 잘난 사람이고 지 독불장군이라니까. 자기만 잘났어. 그렇다고 뭘 제대로 해주는 것도 집을 막 이렇게 없어요. 살펴주거나 이래 보이지도 않거든. 생활비도 어쨌든 안 줄 때도 있고. 근데 이게 같이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줘야 돼?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나는 솔직히 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언니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 나를 구겨가면서까지 맞춰가는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요새 한두 번 뭐 결혼하는 거 흠도 아닌데 언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혼자 같아. 혼자 살아도 잘 살 수 있어요? 애는 데리고 올 거야? 아니요.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 이미 얘기는 다 해놨어요. 이미 끝났어요. 지가 원래부터 데리고 간다고 그러고 지 말로는 무조건 아, 나 너랑 못 섹스니까 그냥 나가라고 뭐 위자료도 그거, 못 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됐다고 그냥 나중에는 말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 집을 한번 나가라고 그래서 진짜 몇 번씩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이 그 저번에는 물건 옷도 던지면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더니 연락 안 올 줄 알았더니 바로 연락 오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말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조율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위자료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고 나갈 테니 애는 네가 해. 이걸로 완전히 진짜 저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안 그러면 나중에 언니가 데리고 오는 격도 보여지거든. 다윤이 지가 애는 데리고 가면서 돈 한 푼 안 줄 거고 그 대신 양육비는 바라더라고요. 줘. 주면 되지. 충분히 할 수 있어. 아 그래요? 이혼하면 좀 자신감이 좀 높아지려나요? 그냥 그 사람이랑 떠나면 자존감이 높아지지 아, 않을까 싶어 솔직히. 엄청 무슨 뭐라고 해야 되지? 콩쥐와 파쥐에서 콩쥐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 언니가. 네 집안일 하나도 안 다죠. 손 하나 갖다 하대하는 것처럼 보여지. 네 맞아요. 가스라이팅이 엄청 심해요. 거기서 그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네. 근데 언니 인생이 없잖아 거기서는. 네. 솔직히 말해서. 네. 내가 원래 왕년에 잃었던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러고 있는 게 언니 한탄스럽지 않아? 매일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아니어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굳이 내가 왜 이런 남자 밑에서, 그죠? 네. 나는 이혼을 했으면 좋겠어. 야, 네가 빨리 하면 내년도 가능할 것 그래요? 같아. 야, 네가 어디 나가서 뭐 살 수나 있겠냐? 누가 너 거들떠 보겠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났으니까. 여자도 나니까 너를 케어해주고 어, 맞아. 너를 해주는 나니까 거야. 너 데리고 사지. 네가 뭐라도 되겠냐? 그건 만만의 말씀이야. 여자도 정말. 많죠. 여자야? 있죠. 뭔가 연락을 하시는 사람은 있는 것처럼 보여져. 왜냐면 신혼 때부터 아침에 출근해서 아침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나갔거든요. 매번. 근데 맨날 야근을 한대요. 근데 야근을 하는데 굳이 옷을 갈아입고 나갈 필요가 있을까? 아침까지 일을 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바람 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내가 뭐 바람을 펴요. 이거는 막 함부로 말하면 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내 남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 아, 저도 집에 와도 내 남자가 아닌데 밖에 나가면 더 내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차라리 바람을 펴도 괜찮은데 100번을 피고 뭐 몇천 명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미안한 마음에 저한테 조금이라도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없어 이 사람은. 그게 당당해. 아니에요. 당당해. 내가 뭘 해도 너한테 당당해. 미안한 감이 없어요. 네.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아 그래도 이것 때문에 잘해줘야 되겠다라고 하고 아 저 새끼가 바깥에서 바람을 피니까 집에 와서 뭘 이렇게 하겠지? 그런 거는 그냥 생각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그런 마음이 없어. 언니를 너무 하대한다니까? 네, 내 밑에 있는 사람. 네, 맞아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자기 새끼가 잘났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어딜 누굴 갖다 놔도. 어디 가서 절 데리고 가더니 남편 어디 가서 여자랑 자고 들어와도 뭐 밥을 이렇게 차려서 이것밖에 못 차려드려서 죄송합니다. 바람을 시어머니가? 피고 어디 저 시어머니가 가는 절을 데리고 가는데 약간 사기꾼 같더라고요. 스님이라고 하는데 절 같지도 않고 남편 어디 가서 여자랑 바람을 피고 와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얘기하죠. 네, 반찬도 이거밖에 못 차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생활비를 안 줘도 감사합니다 하고 지내래요. 자기 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 뭔 소리야 진짜. 욕 나오는 말이지. 주식을 해서 1억을 잃었어도 아무 소리 하지 말래요. 언니도 언니네에서는 귀한 자식인데 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 가정을 꾸려나가야 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언니가 조금 생각을 좀 이 사람 때문에 자존감이 내려갔잖아. 네. 얘 때문에 악을 물었으면 좋겠어. 얘 때문에 내가 꼭 성공을 한다. 너는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살면서 네가 그만큼의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땅으로 사는 거래요. 그래서 저거 정신병원 좀 가보래요. 상담 좀 받아보래요.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아닌 것 같고 내가 아닌 것 같은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안 한다고. 예전에는 한 새벽 3, 4시까지 잡고 앞에 앉혀놓고 훈계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고 살았냐? 한 겨울에 베란다에 쫓겨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고 참고 살았냐? 왜냐면 저는 갈 데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힘든 거를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엄마 아빠는 좀더 힘드실 거고 그러니까 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그렇게 참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진짜 저희 집이 고층인데 아 진짜 맨날 뛰어내릴까? 농약을 먹을까? 누구 좋으라고 죽고 정말 그래. 그 생각을 매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생각을 달리하라, 생각을 좀 바꿔라 말밖에 안 나와,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작년까지만 해도 누가 뒤에서 차 좀 쳤으면 그 자리에서 좀 즉사 좀 해도 억울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얘 밑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어. 그냥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얘 때문에 여태까지 고생한 만큼 여기다가 쇼핑몰에다가 신경을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 안 된다 소리는 안 나오거든. 아 그래요? 그럼 쇼핑몰 말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건? 어떤 일? 나가서 일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일을 해도 알바 같은 것만 되지 뭔가 직원처럼 들어가 있어서 잘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진 않는데. 이게 잘 됐어 봐. 안 되니까 더 기고만장하지. 너는 못해라는 게 박혀있거든. 내가 분명히 있어야, 내가 있어야 돼 너는. 그래야지 살 수 있는 애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신랑은. 이제 걔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애기랑 같이 하는 거, 그거를 빨리 추진을 하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 내년에는 돈을 만진다는 소리 나오거든. 이혼도 들어있긴 해요? 이혼이요? 네, 솔직히. 내가 참고 사는 거잖아. 그냥. 근데 내가 박차고 나가면 나갈 수는 있어. 아, 내년에도 쉽게 가능하다고 했잖아. 도장은 그냥 찍어주는 것처럼 보여지거든. 말은 많어. 막상 도장을 찍으려고 하니까 뭔가 아쉬운 감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 제가요? 아니 아니. 제가? 신랑이. 지금은 그냥 가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시잖아. 근데 막상 진짜 찍으려고 할 때는 뭔가 아쉬운 사람처럼 말을 좀 약간 바꾸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원래 본 태성은 바뀌지 않아. 이혼하자는 얘기를, 아 내가 너랑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야 그럴 거면은 또 나가, 나 위자료 한 푼도 못 주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네. 정말 없으면은 아쉬워. 아, 왜냐면 지가 집안일로 뭐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이혼하자고 언니가 했을 때 이혼을 쉽게 찍어주진 않아. 좀 말이 오고 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근데 이혼은 하시니까 걱정은 하지 말라고. 이혼은 해요? 근데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도 모르고. 내년이 더 기운이 강해. 내년이요? 아직은 고기 그늘 안에 언니가 있어야 돼. 아 그래요? 당장 이걸 오픈한다고 해도 빵띠게 잘 되는 것처럼 그렇죠. 아니거든. 근데 내년엔 좀 돈을 만진다고 하니까 돈을 저축을 좀 뒷주머니에 좀 차놓으셨으면 좋겠어. 그런 뭔가 보증금 정도는 언니가 마련할 수 있는 것 같아. 뭔가 전셋집으로 간다기보다는 조그만 오피스텔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거든. 그럼 저희 엄마랑 사는 건 어때요? 엄마 지금 집이 있으신 거잖아. 네. 혼자 사시 엄마? 네. 살아도 상관은 없는데 뭔가 언니가 마음이 편할까? 뭐가 엄마한테 막 미안한 생각인지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괜히 내가 이혼하고 나서 엄마한테 괜히 짐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지금도 그렇긴 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들어가고는 싶지만 돈을 좀 줄이기 위해서 들어가고 싶지만 근데 그 생각이 더 강,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진짜 조그만 원룸이라도 그냥 내가 따로 사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 그때 가서는. 근데 돈을 줄이기 위해서는 엄마 밑에 들어가는 게 맞겠지? 네, 잘 맞긴 해요 엄마랑. 엄마랑? 네. 대면 그냥 안 보면 애틋하다? 네. 근데 막상 붙여놓으면은 뭔가 이래. 따로? 오빠? 아 그래요? 애틋한 마음은 있어. 근데 엄마한테 잘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거든. 근데 막상 그게 쉽게 되지가 않아. 괜히 짜증을 부리게 되고
괜히 엄마한테 싫은 소리 하게 되고 그냥 나 좀 내버렸으면 좋겠는데 엄마 왜 이렇게 또 잔소리를 하는 거지? 막 이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처음에는 좀 떨어져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 엄마는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엄마 언니는 잔소리처럼 들리니까. 그게 언니가 내가 여기서도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나왔는데 또 엄마한테 또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이런 게 있어. 네, 저희 엄마도 막 그 얘기 듣고 아 그럴 바에 차를 이혼하라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혼하라고 막 그러거든요. 아 근데 시어머니도 저희 집안을 너무 무시하고 만만치 않아. 그 부모 밑에서 나온 자식이 똑같지 뭐. 내 새끼만 잘났다니까. 저희 애가 엄청나게 제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혼낼 때 신랑 옆에 와서 뭐 저한테 오히려 잔소리를 해요. 애한테도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무시하지. 근데 네가 인성이 들었고 네가 부모님한테 잘못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애한테 그런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장모님이 너 이렇게 가르쳤어? 장모님이 어릴 때 너한테도 이렇게 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참고 사냐고 언니. 내 자식이 그거를 보면서 봤을 텐데 엄마가 혼내면은 그게 교육이 될까? 엄마 혼나는 게 만만하게 보지? 근데 신랑은 그거를 몰라요. 제 잘못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건 못 고쳐 신랑은. 네가 너가 애 앞에서 나를 그렇게 혼냈는데 얘가 어떻게 나를 우습게 보지 않게 우습게만 보지 무시하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네가 생각이 삐뚤어지고 네가 어릴 때 그런 식으로 자랐으니까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혼자만의 성격이고 그거지 않을까 싶어. 얘는 혼자 이혼하면 혼자 사나요? 아니 그래 보이지 또 재혼해요? 그래 보이지는 않아. 당장 바로 재혼하기보다는 네. 여자가 옆에 계속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 살림을 같이 합치겠다라고 보이진 않거든. 당장. 근데 주변에 여자가 있는 것처럼 보여줘서 연애나 그런 건 하실 것 같아. 뭐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 마음을 여태까지 내가 하대받은 거를 이 쇼핑몰에 올인을 하셨으면 좋겠어. 걔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아이랑 저는 좀 성격이 맞아요? 어떤 성격이? 아 진짜 엄마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런 모습만 봤는데 언니 말이 뭐 먹힐까 얘기한테? 만약 이혼을 한다고도 얘랑 연락을 하고 지낼까요? 애기랑? 네. 아니 언니 정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애기한테? 그래요? 어. 내가 정말 애틋해? 애기한테? 정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 그냥 꼴뵈기 싫은 거야. 그 핏줄이다 보니까 꼴뵈기 싫고 지 아빠랑 하는 짓이 똑같아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 네. 그래서 어쨌든 옆에 살다 있는 것도 막 싫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나와서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아 그래요? 어. 둘이 시어머니랑 아빠랑 딸내미랑 똘똘 뭉쳐서 잘 살라 그래.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지들만 잘났는데 뭐 애한테 정이 있어 언니? 솔직히 내 새끼라 이쁜 것도 있긴 한데 막 이렇게 막 정님이 떨어져. 몰라 나는 그래 정님이 떨어져. 내 뱃속으로 났으니까 애틋하긴 하겠지. 네. 근데 정말 제가 내 뱃속으로 난 새끼인가 싶어. 어떻게 그래? 엄마를 무시하는 게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쪽은 그쪽 시대로 놀으려고 그러고 언니는 이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아 그리고 이혼 후에도 서로 그냥 연락 안 하고 그렇게 지내. 내가 봤을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의무적으로 만나는 것처럼 보여지지. 네. 애기가 너무 보고 싶어. 내가 얘를 버리고 와서 내가 이렇게 사나 막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아 그래요? 근데 이혼해도 당당하게 잘 산다는 거죠? 네. 아 그래요? 언니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아 제가 생각하는 것 따라 그냥 일 안 물었으면 좋겠어. 보란 듯이 내가 여기서 성공을 한다 어느 정도 입지가 올라온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지 바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쇼핑몰을 운영을 해도. 아, 그리고 나중 그 뭐 내년 이후에 돈 좀 벌고 좀 이렇게 잘 풀리긴 하나요? 그래도? 내년엔 돈은 만진다는 소린 나온다 그랬잖아. 네. 그리고 보증금인지 뭔지 몇백은 들고 나오는 것처럼 보여져. 언니가.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살아도 되는 거죠. 혹시 나중에 막 혹시 폐지 짓고 이러고 살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 보이진 않아. 그래 보이진 않아요? 어. 그냥 내가 얘한테 이쁜 말도 안 나와. 이 새끼한테 네, 어, 받은 그런 상처를 네. 마음에 도끼를 품고 살면은 뭐든 못하겠어, 솔직히 말해서. 10년을 참았거든요. 왜 어디를 가나? 너 얘랑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버텼어? 다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10년을 참고 살았는데 1년만 참어. 1년만? 내년인가요? 난 내년처럼 보여줘요. 그걸 도끼를 좀 품어. 그리고 쫄지 마. 쫄지 않았으면 쫄지 좋겠어. 않으세요? 내 원래 본 성격대로 나갔으면 좋겠어. 내 바닥 잠재워져 있는 내 성격을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욱해서 던졌다가? 욱하는 거 말고 내 자존감이나 뭐나 이런 거를 끌어올리셨으면 좋겠어. 얘 아니어도 난 살 수 있다는 거를. 욱하는 건 말고. 그러니까 저도 큰 소리를 한번 쳤다가 일로 와봐요. 이래요. 일로 와봐요. 사람 앞에 앉혀놓고 막 뭐라 그래요. 전 또 할 말을 욱가 쳤다가 그냥 지 생각을 하니까 괜히 이걸 해서 뭘 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참는 게 맞지. 여태까지 참고 살았으니까 10년을 바깥에서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참지 말라고. 말을 할 때는 제대로 또박또박 말을 하시고 아닐 때는 잘못한 건 인정을 하시되 내 원래 자존감은 좀 높여놓고 하실 거는 좀 공부를 하고 좀 하신 다음에 오픈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이거는 빨리 내려놓는 게 답인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래도 뭔가 4개월은 걸려. 걸리더라도 뭔가 내가 돈을 치고 나올 수 있는 정도만 있고 재미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솔직히 아까 그랬잖아. 쇼핑몰에 차라리 누가 물건 주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정말요. 그런 것처럼 보여져. 근데 이거는 뭔가 재미있어. 많이 조사를 많이 했으면 그리고 좋겠어. 저한테 맞아요? 이거 아니면 뭐 할 건데? 그렇죠. 이거 아니면 뭐 할 건데? 뭔가 다른 게 떠야 되는데 아니야 이건 멀었어 아니야. 네, 보육기사 아예 안 맞아요? 어. 그럼 정말 아니에요 저랑? 아니 언니 성격만 버리지 않을까 싶어. 여기서도 또 뭔가 참아야 되고 막 아 진짜 뭔가 때려치고 뭔가 욕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어 그냥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어디 이력서 낼 때 그 밑에 적을 수 있는 그런 타이틀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 뭘 써먹을 데가 없어. 내 성격이 안 맞아. 언니 혼자 일해야지. 누구 밑에서 일하면 안 되지. 나중에 만약 혹시 잘 돼갖고 제가 직원을 둬야 돼가 그거는 괜찮아. 아 괜찮아요? 어. 근데 그것도 또 스트레스다. 다 마음에 안 들어. 언니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네. 언니도 언니만 잘났지가 있네. 아 제가요? 뭔가 내가 밑에 사람을 거느릴 때는 약간 그런 게 있어 보여. 근데 여기서 너무 참다 보니까 그 성격이 안 나오는 거지. 숨어 있는 거지. 내가 어느 정도 입지에 올라가잖아. 그럼 이 사람 만만치 않게 언니도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어. 아 그렇구나. 또 궁금하신 거예요? 아 저희 아빠랑 연락을 해야 되나 싶어요. 굳이? 왜? 연락 안 하고 따로 국밥 아니야? 네. 어. 연락 안 해도 돼요? 왜 하고 싶어?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받아먹을 것도 없고 뭐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자식이니까 좀 믿기는 해도 좀 안쓰러운 마음도 좀 들기도 하고 나중에 연락은 오실 거는 같아. 아니 나중에요?